갈비찜 이제 먼저 해야지.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우와. 한번 해보자. 맛있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안 됐어. 그냥 맛있으니까. 3시간 35분 동안 계속 움직이니까 그냥 물량 좀 나오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게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갈비찜. 다른 건 별로 안 걸려. 갈비찜으로. 방이 엄청 많다. 노래 하나 틀면서 들으면서 할까요? 확인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세일 아니 빵에다가 치즈를 해가지고 케첩을 바른 다음에 양파를 넣고 오븐 넣고 오! 피자야. 뭐야 뭐지 뭐야. 참! 그리고 설탕 하고 그다음에 그냥 너 양파 썰어가지고 양파 제가 한번 썰어드릴게요. 아, 양파 없네. 양파 대신 김치로 한번 먹어볼래요? 너무 김치 넣어. 혹시 김치 피자 딱 진짜 김치 네. 어, 네. 넣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할 것 같아. 이제 토핑을 파로 넣는 거다. 야, 형이 형의 메뉴를 한번 설명해 드리죠. 어떤 베이스고 어떤 느낌? 뭐든지 오리지널로. 오리지널. 대신 양파가 없기 때문에 어. 파로. 어, 양파 대신 파. 그래서 이름을 맞아. 지어주자면요? 피파. 피파? 오케이. 피파. 네. 아. 아 너무 잘 지어. 저 너무 잘 지었네요. 저는 일단 한국인 하나 먹겠습니다. 김치. 저는 김치를 베이스로 한 한국인의 맛. 저는 이름은 욕심 안 낼게요. 이거 이미 여기 앞에 너무 강해 나와서 저는 그냥 한국인의 맛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맛. 한국의 맛. 네. 한국의 맛으로 하는데. 더 돌려야 되나? 아, 더 돌려야 돼. 치즈가 아직 녹지도 않았었네요. 뭐야? 이거 진짜 간장 같아. 됐어. 치즈 아니야? 어. 욕 같아요. 이런 것도 이거 두 개 다 이제 소스를 맛보고 이제 먹어도 맛있는지. 다 섞었어? 네. 응? 진짜 모르겠다. 너무 똑같은데요? 아, 바게트가 됐어, 이거 뭐요? 근데 피자가 좀 바삭바삭해. 아까는 너무 일단은 자, 먹어. 아, 말고 많이 먹어야지. 주영이 형이 신발. 이제 주영이가 내 편을 들을 수 있어. 너 혀가 없니? 야 뭐해 오늘 지금. 나 진짜 좀 블루긴 하다.
너네 뭐해? 장난쳐? 편집을 잘해서 막 2시간 만에 만든 것처럼 연기를 와. 수염이 아까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갈비찜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더 일찍 먹었어. 지금 내가 집에 가고 있어. 제가 뭐 먹어보고 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아, 맛있다. 어,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략이었어. 배고프게 만든 다음에. 그치, 원래 배고프면 맛있지? 당연히 이거죠. 갈비찜. 네. 난 힘들어서라도 이거. 이거. 난 힘들어서라도 이거. 피파 제일 맛있었대. 어, 그래도 잘 먹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역시. 양이 하나도 안 많은데요? 응? 양이 하나도 안 많아요.